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맥주를 마시기 전에 오늘도 안주부터 만들어 볼게요. 테마리 스시는 볼 모양으로 생긴 동그란 스시인데요. 스시는 사서 세팅하려다가 사 먹으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또 굳이 만들어 봅니다. 카우루 에일은 블론드 에일, 골든 에일이라 약간은 높은 온도에서 드시는 맥주 스타일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산풀물과 같이 5에서 7.5도 즈음에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맥주를 꺼내놓고 함께할 잔을 가져오겠습니다. 카우루는 냉장고에서 꺼내두고 테이블과 잔을 세팅하는 시간 정도면 충분히 마실 컨디션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전용 잔이 없으시다면 편하게는 와인잔, 아니면 튤립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향을 모아줄 수 있는 잔이라면 어떤 잔이든 쓰셔도 좋겠네요. 풀꽃처럼 가볍고 은은한 맥주향이 잔에서 올라옵니다. 맥주의 이름인 카오루는 향기가 나다, 좋은 냄새가 풍기다라는 뜻의 일본어인데요. 카오루 에일은 2016년에 출시한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의 에일 맥주 버전입니다. 당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산품홀에서 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개발한 맥주죠. 때문에 라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풍부한 향을 가진 에일 맥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더 프리미엄 몰츠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조하면서 프리티 유모라고 불리는 BH154라는 이름의 유모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카오루에서 산품홀보다는 향에서 더 두드러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여타 에일 맥주들처럼 향이 풍성하게 퍼져나가거나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깨끗한 꽃향, 청사과 같은 가벼운 과일향이 맥주 거품 위에 은은하고 곱게 깔려서 지속력 있게 유지됩니다. 마치 시원하게 트인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구름마저 눈이 시린 좋은 날에 바람결에 흘러드는 듯한 잔잔한 꽃향이 숲냄새에 섞여든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정리가 잘된 몰트의 맛들이 지배적인데요. 호베 씁쓸함은 그렇게 크지 않고 깔끔한 고소함이 시작부터 끝까지 잘 유지되는 편이라 응용이 굉장히 편한 맥주입니다. 산품홀이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는 학생 같다면 카우루 에일은 하늘거리는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청순한 아가씨 같네요. 이 살랑거림이 코끝에서 멈추질 않고요. 입안에 들어오는 맛들도 발걸음 마냥 사뿐사뿐합니다. 이런 제 느낌이 카오루가 추구하는 이미지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지 카오루는 라벨 텍스트를 푸른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으로 형상화해 맥주캔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카오루 에일은 일본인들에게 에일 맥주의 맛을 알리겠다는 산토리의 대담한 목표로 만들어진 맥주인데요. 기존의 에일들과는 또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타겟층이 자국민인 일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캔 상단에 당당하게 프린팅되어 있는 재패니스 에일이라는 텍스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일본의 어떤 식탁에서도 함께하기 어렵지 않도록 개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카오루는 생선 요리, 스시와 함께할 때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꼭 스시가 아니더라도 식사 페어링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밥이 있다면 반주로 함께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맥주라고 합니다. 재패니스 에일답게 오코노미야키나 타코야키도 추천하는 페어링이라고 하고요. 제가 함께 내놓은 테마리 스시도 당연히 잘 어울리는데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카오루는 생선에이 맛보다는 스시의 샤리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한 대로 쌀밥의 은은한 단맛과도 당연히 잘 어울리겠지만 밥 알에 살짝 스며든 새콤달콤함이 카오루랑 찰싹 붙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담백한 스시보다는 기름진 생선회가 올라간 스시가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면서 좋아하는 페어링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온도가 높아지면 몰트의 고소함이 조금씩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를 크게 방해할 정도는 아니니까 편하게 맞춰가는 카오루의 부침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느 대중적인 일본 맥주들이 그렇듯 접근성이 참 좋은 맥주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남은 스시가 있어서 카오루 한 캔을 더 꺼내보는데요. 이렇게 맥주를 마시다 보면 라거의 매력에 빠져 에일은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되더라고요. 에일 맥주가 그리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카오루로 에일의 세계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에일로 들어가는 문턱을 현저히 낮춰줄 친구라 큰 어려움 없이 발걸음을 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